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버밍엄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망토 많은 대학교 중에서 제가 버밍엄을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스포츠 사이언스 쪽으로 연구진들이 매우 수준이 높았고요. 또 스포츠 관련 전 세계 대학에서 6위에 랭크하고 있고, 또 캠퍼스 또한 매우 좋았고요. 이제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여서 생활하는데도 조금 더 편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리코딩 시스템 파노토라고 하는 이제 수업을 항상 리코드를 녹음을 해서 올려주는 시스템 또한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에 이제 버밍엄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뭐 QS World University Ranking이라는 곳에서 2020년에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 6위를 랭크를 했었고요. 입학 조건은 이제 UKVI IELTS라는 영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IELTS에서 6.5, 평균 6.5를 받아야 되고요. 전 영역이 6.0 정도로 받아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플란이나 파운데이션 코스에서 대학 마지막 학기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받았던,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그 시험에서 받은 점수로 이제 대체적으로 제출해도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밍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런던에서, 영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영국 중심부에 위치해서 어느 지역이든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학생이라면 이제 버밍엄이 가운데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맨체스터나 뭐 리버풀이나 이런 도시들을 다니기에 꽤나 용이하다고 기억합니다. 우선 버밍엄에는 이제 아스톤 빌라나 버밍엄 시티,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클럽들이 존재하고요. 버밍엄에서 한 30분 정도만 기차를 타고 가면 레스터 시티 축구장도 이제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버밍엄 대학교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 디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총세 가지의 디그리로 나눠져 있어요.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 사이언스, 스포츠 코칭, 그리고 피지오테라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강했던 과는 스포츠 사이언스과입니다. 이 스포츠 코칭과는 아무래도 코칭에 좀더 특화되어 있고, 피지오테라피는 그말 그대로 물리치료학과입니다. 이게 저희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 사이언스 과 빌딩인데요. 제가 이제 3년을 다니면서 이 빌딩에서 수업을 들었던 거는 이제 3학년 마지막 학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1, 2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냥 랩 실험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 가서 랩 실험만 하고, 다른 수업들은 뭐 다른 빌딩들을 가서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거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유튜브 비디오가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My name is Dr. Gareth Wallace. I'm a lecturer in sport and health nutrition in the School of Sport, Exercise and Rehabilitation Society. Today we're looking at the effects of diet on substrate metabolism during exercise.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how we can use the diet to enhance the amount of fat that's burned during exercise. The idea is that if we can increase fat burning during exercise, then that may help with people trying to lose body fat as part of their healthy lifestyle. The School of Sport, Exercise and Rehabilitation Sciences is in a state-of-the-art building. £60 million was spent on making this building exactly what is needed for sports research. This includes exercise and sports science, as well as sport coaching. And all of this integrates within the programs. So Birmingham is truly the destination if you're interested in sport. The master students have access to a whole range of facilities as part of their program, which really reflects the multidisciplinary nature of the school. And this includes sports psychology labs, sophisticated motor control, biomechanics and rehabilitation labs.
and also exercise physiology and metabolism labs. This ranges right from molecular analysis right through to whole body exercise testing and strength testing. Oh, 비디오가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끊기지 않고 잘 보였나요? 예, 잘 보였어요. 그래요. 이 네. 교수분들이 튜터 분들이 실제로 가르쳤던 분들이세요? 네네. 그 첫 번째에 나왔던 이제 자기가 영양학 교수라고 자기 소개했던 사람은 저희 2학년 때 스포츠 뉴트리션 교수였습니다. 예. 참고로 버밍엄 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 관련된 시설은 지은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보기로 했는데 한 3년 전, 4년 전 그때 처음 지어서 모든 게 다 새 건물이어서 너무 놀랐던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바로 앞에 축구장이 또 있었고요. 왜 이런 네. 시설이 다 같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까, 있는 학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버밍엄 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과에 대한 이제 과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학년 때는 우선 운동 생화학, 그리고 기능 해부학,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 앤 헬스라는 뭐 제너럴한 거를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있고요. 이 인트로덕션 투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은 저 때는 없었는데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아서 무슨 과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저 때는 이제 이 네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우선 영국의 모든 대학교들이 그렇듯이 1학년 때는 성적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40% 그러니까 패스만 하면은 이제 다음 학년으로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영국의 대부분 애들이 점수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막 수업 안 듣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이제 2학년 때, 2, 3학년 때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데 많이 고생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 3학년 때 강의를 들으면은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1학년 때 이 학생들은 1학년 때 거는 기본으로 다 이미 숙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심화된 부분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냥 강의를 듣지 않거나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2, 3학년 때 많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과목을 보면 일반적인 그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렇게 사이언스 과목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하면 아까 그 시설 같은 데서 좀 측정도 해야 되고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1학년 때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외워야 되고 뭐 왜 이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런 거에 많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스포츠 시설을 가서 뭔가 액티비티를 해본다든지 왜 이런 게 많았나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엑세스 바이오케미스트리나 같은 거는 아무래도 실제로 가서 실험을 해보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뭐 VO2 max라는 것을 직접 측정해 보기도 했었고 이제 뭐 운동 생화학에서 직접 랩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빌딩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직접 뭐 체육관에 모여서 뭐 해부학 같은 경우는 직접 모여서 이제 교수가 직접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로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외우는 걸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혹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게 궁금할까요? 혹시 그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하고 지금 대학교 1학년 공부 물론 파운데이션을 했지만 그 차이점이라든지 공부가 어렵지 않았는지 영어라든지 처음에 대학교 시작하면서 왜 그런 충격 같은 게 어떤 거 있었는지 그 다음에 영국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땠는지 처음으로 네이티브랑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파운데이션까지는 이제 물론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계속 살았었지만은 그때까지는 계속 인터내셔널 얘들하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자체가 서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대학교까지 가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딱 대학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저희 그 버밍엄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스포츠 사이언스 학사 자체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시안은 저 혼자였고 이제 뭐 영어
잘하는 원어민 수준의 홍콩인들 한두 명이 이제 몰려다니더라고요. 항상 걔네들은 빼고 다 백인 영국애들이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 그랬죠. 얘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도 막 무시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도 약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진짜 소위 말하는 철판 깔린다고 하죠. 그래서 얘들이 무시해도 난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계속 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운 좋게도 친구들도 만들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1학년 때 가면서 뭐 영어로 수업을 듣는 데는 문제 없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홈스테이 할 때 영어로 그 영국인하고 이미 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코딩 시스템 이용해서 그걸 다시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업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건 있었죠? 네네, 그게 녹음을 항상 이제 교수들의 재량이긴 한데 버밍엄 대학교 자체에서 이제 녹음을 해라라고 아무래도 강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상 녹음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국제학생들은 훨씬 더 복습하기에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시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했을 텐데 혹시 이걸 플러스 혹시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뭐 소사이어티 활동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1학년 한 중반기부터인가 대학교 축구 한 3부 리그인가 3분 정도 팀에 이제 들어가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좀 활동을 하면서 보조 활동도 하고 좀 이래저래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생들끼리 프리미어 리그가 아닌데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대학생들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영국이 축구하고 럭비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 두 팀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축구는 이제 한 5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군, 2군, 3군, 4군, 5군까지 있고 이제 거기에도 못 들어간 학생들은 또 캠퍼스 리그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지금 그 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을 다니면 뭐 대학교 축구팀, 뭐 농구팀, 야구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저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전체 학교에 한 팀 아니면 뭐 동아리가 어쩌다가 만들어가지고 두 팀, 세 팀 이 정도인데 굉장히 좀 그죠 스포츠 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버밍엄이라든지 뭐 러프보로라든지 더럼이라든지 맨체스터 뭐 이런 데는 워낙 큰 학교 그리고 스포츠 유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축구 레벨도 높고 상위 랭킹이 있어서 왜 그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언제든지 원하는 레벨에 들어가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팀이 내가 실력이 모자라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송원에서 축구 잘하셨어요? 아니 저도 잘하지는 않는데 이제 저는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기보다는 이제 코칭에 더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보조 코치 역할로 좀 이것저것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연기가 대단하네요.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제 2학년에는 아무래도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이제 더욱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필수 과목, 여기 코어 모듈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Developing as a Researcher하고 Data Science and Statistical Analysis 이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사실 이 첫 번째 Developing as a Researcher는 저 할 때는 없어서 얘들이 과목 이름 제목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 필수 모듈을 해야 될 거는 이제 3학년 때 디서테이션이라고 졸업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SPSS라는 뭐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리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얻어서 어떤 통계를 돌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모듈이기 때문에 이게 코어 모듈이고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과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Exercise Metabolism은 생화학에서 한층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Exercise Physiology는 일반 생리학이 아니라 정말 운동에 특화된 Physiology고 생리학이고요. Sensorimeter Neuroscience는 아무래도 제가 배웠던 기억은 아무래도 그 뇌과학 그러니까 뭐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뭐 운동신경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과목에는 저희 한국인 교수님,
교수님도 한 분 계셔서 아무래도 이분 그 한국 교수님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 가지 모듈은 제가 듣지 않아서 제가 들은 과목들은 아니어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linking theory and participate in sports and exercise placement는 팀에서 일을 해서 봉사 시간 50시간을 채우는 건데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별로였다고 생각한 게 보통 다른 대학교의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면은 직접 프로팀에 가서 1년 동안 막 하고 그런 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 플레이스먼트는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대학교 축구팀, 동아리 축구팀 같은 데에 들어가서 뭐 전력 분석관이나 코칭이나 50시간만 하면은 점수가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점수를 얻기에는 편해서 제 친구들은 실제로 많이 했어요 이 과목을. 근데 저는 영국까지 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쉬운 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세 가지 모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2학년의 과목들은 3년 성적의 2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 75%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2학년 때는 이제 스포츠 뉴트리션이라고 스포츠 영양학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3학년이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2학년 때 점수를 아무리 못 받았어도 3학년 때 잘 받으면 이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고요. 2학년 때 잘 받았어도 3학년 때 못 보면 이제 점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3학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디서테이션이라고 하는 졸업 논문 프로젝트와 4개의 심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졸업 논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environmental physiology라고 하는 뭐 환경 생리학, 뭐 더울 때 추울 때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아니면은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고, 그 다음에 휴먼 카디오 레스큘러, 이거는 운동에서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모터 컨트롤은 조금 더 운동 역학적인 과목이었고요. 엑서사이즈 앤 다이어트는 운동을 할 때 뭐 식단이 어떻게 뭐 운동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들이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다면 그 과목들을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수업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전공서를 많이 봐요. 그 기본 전공서가 있기 때문에 전공서를 사서 그 전공서만 이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2학년이 2, 3학년부터는 전공서가 있긴 있어요. 전공서가 있긴 있는데 그 전공서를 보지는 않고 교수들도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직접 연구한 논문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연구 논문들을 이용해서 그 논문들을 보여주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이 제가 실제로 3학년 때 들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강의 후에 보통 이제 다 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 문헌이라고 이제 해놓고 레퍼런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넣어놔요. 이게 사실 그냥 참고 논문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연극계들이 참 감사한 게 이걸 시험에 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학년 때 이거 안 보고 그냥 시험 보러 갔다가 전공서만 열심히 보고 시험 보러 갔다가 내 논문이 나오길래 좀 큰 코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2, 3학년 때는 이제 전공서보다는 이런 논문들을 보고 더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과목마다 그리고 담당 교수들마다 크게 다르지만 주로 과제 한 개 그리고 시험 한 개입니다. 이것도 물론 과마다 또 다르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 과제가 30%였고 시험이 70%의 비중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1학년 때는 객관식 100%고요. 2학년 때는 short answer question이라고 한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걸로 이제 뭐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써서 한 5문제, 6문제 정도를 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에세이라고 한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한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 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문제는 주로 무슨 주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토론하시오. 딱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세 페이지 에세이를 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3학년 때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에세이로 다 온라인 에세이를 다 대체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시험을 보지는 않았는데 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지금 뭐 마지막까지 좀 얘기하고 할까요? 예. 좀 너무. 예. 네. 이제 졸업 논문은 이제 3학년 때 시작하는데요. 주로 3학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다음 년도 4월까지 진행합니다. 이 디서테이션은 3학년 때 총 75%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40%가 총 3학년에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디서테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년에 점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비중 높은 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중이 50%를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면은 다른 걸 아무리 잘 봐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디서테이션 주제를 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대학 이거는 대학교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교수가 진행하는 약 20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2학년 말 정도에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학년 때 주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뭐 축구 쪽에 주제가 있어서 이거 1순위로 하고 좀 덜 관심이 있는 걸 2순위로 했는데 만약에 저보다 더 성적이 높은 사람이 1순위를 골랐다. 똑같은 1순위를 골랐다. 그럼 저는 거기서 밀리고 2순위로 밀리는 거고 만약에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2순위를 골랐다면 또 3순위로 밀리고 약간 이런 형식으로 저 때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제가 디서테이션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제 연구 논문이 축구 GPS에 관한 거였는데 이 두 분이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디서테이션은 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퍼스트 데이, 그리고 두 번째가 리튼 리포트라고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스트 데이는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한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버밍엄 대학교에서 큰 홀이 있어요. 그레이트 홀이라고 하는 정말 큰 홀이 있는데 이 홀에 가서 이제 유명 전문가들, 제 분야의 정말 전문가들한테 한 2-3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3분 정도는 그 전문가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해야 되는 질의응답 형태로 약 5분에서 6분 정도 진행됩니다. 이 포스트데이는 디서테이션의 총 15% 정도를 차지하고요. 저희 스포츠 사이언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그레이트 홀에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전문가들한테 발표를 하니까 아무래도 3년의 이제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제 주로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Sciences, and for my third year dissertation project, I have done a service evaluation of the Sandwell and West Birmingham Hospitals Trust Phase 3 Cardiovascular Rehabilitation Programme that is offered at City Hospital in Birmingham.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leading cause of mortality in the United Kingdom, and cardiac rehabilitation is put into place as a secondary prevention.
with the aims of restoring patients' health and from their disease condition and also ensuring that a quality of life is brought back to what it was previously. So the aim of this study was exercise. Exercise capacity was determined. Hi, my name is Alex, and for my third year dissertation as part of my sports and exercise degree, I looked at matching energy intake to energy expenditure during different intensity exercise bouts. So basically we got people to do a VO2 max test, so they run as hard as they can, so we can work out their fitness levels. Then we get them to run at 60% or 90% of their VO2 max. Both energy bouts were expending the exact same amount of energy, 450 calories. From there, we asked them to consume food to the same amount of what they thought they'd expended and give us an estimation of what they'd expended. So we found that actually a lower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causes people to, first of all, think they've expended less energy and consume less energy compared to higher intensities. This is implication.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대략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런 형식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제 포스터 데이가 이제 끝나면은 그러니까 포스터 데이가 이제 한 1월 정도에 이제 1월 정도까지 한 걸 바탕으로 한 3월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1월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완전한 연구가 아니라 한 70% 한 60% 정도 진행이 된 연구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written report 그러니까 이제 논문 리포트가 이제 75%에서 8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5,000자에서 7,000자 정도를 요구를 하고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제 논문 주제였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논문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제 모듈에 대해서는 이 정도고요. 강의 녹음 시스템, 그러니까 파노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의를 녹음하는지는 지도 교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달려 있지만 이제 버밍엄 대학교는 뭐 기본적으로 교수들한테 모두 녹음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단 한 과목을 한 교수만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과목에서 녹음 파일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대학교를 가면은 막 학생들이 열심히 들으려고 다 앞에 가서 듣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이 되니까 그냥 학생들이 다 뒤로 와서 듣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신에 이 녹음을 안 한다고 하니까 뭐 학생들이 다 같이 앞으로 가가지고 녹음할 이제 핸드폰 녹음기를 녹음하려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저희 버밍엄 대학교의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또 버밍엄 대학교에 대해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체육관인데요. 제가 입학한 2017년에 이 스포츠 피트니스 빌딩이 새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갔는데도 정말 최신식 건물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저희 스포츠 짐인데요. 이게 1층이고 이제 또 지하에 또 있고 3층에도 이제 뭐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다른 뭐 영양학적 서포트 아니면은 뭐 생리학적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스포츠 과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정말 이용해 볼 만한 이용해 보고 싶은 그런 시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밍엄 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과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인데요. 저희 버밍엄 대학교에서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특히 스포츠 분야는 벅스라고 하는 뭐 브리티시 유니버시티 컬리지 뭐 스포츠였나 그런 대학 팀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코칭이나 경기 분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제가 2학년 때 경기 분석을 이제 봉사를 할 때인데요. 이 코치 이때는 제가 버밍엄 대학교 여자 축구 1군 팀
경기 분석을 할 때였는데 이 코치와 이제 여자팀 감독이 아스톤빌라에서 실제로 아스톤빌라 여자 프로축구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수준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스포츠 과학 쪽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뭐 축구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 스포츠 관련 지식을 또한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쪽 이 스포츠 사이언스과를 졸업한 뭐 학생들이나 코치들이나 한결같이 말하는 게 봉사활동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학위만을 가지고 있는 거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인턴십을 하면서 이러한 관련 없는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제 프레젠테이션은 끝이고요. 혹시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프레젠테이션을 종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네. 나오고 네. 지금 굉장히 좀 잘 들었어요. 예, 이렇게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 사이언스를 문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축구라든지 경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배우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스포츠 사이언스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으세요? 현재 내가 물론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서 내가 뭐 그죠? 세송아 선생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갔는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한테 스포츠 사이언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그죠? 쉽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스포츠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는 동안에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반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뭐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스포츠 과학자들이 어떠한 이 운동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몸 안에서 일어나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뭐 이게 운동 역학이라면은 어떻게 코칭을 해서 어떻게 자세를 고쳐야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이런 걸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스포츠 경기력을 분석하고 왜 이런 부분들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를 경기 분석하고 작전을 짜고 뭐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볼륨티어링을 하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배울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배우는 과목 중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든 영국 스포츠 사이언스 대학교들이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전력 분석과 예를 들어서 경기 분석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이제 무조건 스포츠 사이언스 디그리를 하면서 기초적인 스포츠 과학의 지식을 쌓고 만약에 더 전력 분석이나 경기 분석으로 길을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석사에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라고 전력 분석과를 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컴퓨터 코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걸 추가적으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